이야기를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어 읽는 시간인데 한국어로 읽고 마지막에 영어로 읽게 됩니다. 한국어로 베트남어를 읽어보면서 물론 베트남어 단어 그다음에 내용 파악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왕자가 생각을 갖고서 끄덕였다. 머리를 끄덕였다. 이해하면서 어떤 걸 이해하냐면, 그 모자의 가시가 있는 것을 사막의 광대한 어려움에서 그 모자의 가시가 가진 역할을 이해하면서 그는 어린 왕자는 모자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의 경이로운 것들, 많은 것들, 복수, 많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 그들의 여행들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그들이 그 길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공유하면서 우주의 경이로운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모자의 가시들은 다소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따뜻한 그 안에는 마음속에서는 따뜻함이 나타났다. 보여졌다. 모자가 마치 특별한 본질을 드러내면서 벗어났다. 보호를 몇겹 쌓여 있는 보호막을 벗겨내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어린 왕자와 연결되면서 몇겹 쌓여진 보호막을 벗어내면서 본질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 어린 왕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어 역시 이 똑같은 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사전에서 찾았을 때의 네 개의 그룹과,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닌 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문법적인 요소이며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 것은 일단은 빨리 마스터를 해야 된다.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 거는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해가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고. 파란색은 아마도 이제 어떤 문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후하는 의, 뭐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체크라는 게 디스나 더에 이렇게 붙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똥은 당연히 전치사일 거고. 롱런도 뭐 넓은 광대한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롱은 넓고 론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사막은 단어고. 사우 대명사고. 안딴데 이렇게 밑에 앉다라는 표현으로 과연 이게 사용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 왜냐하면 sit down이라는 영어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도 전치사 개념으로 옆에라는 의미고, 무는 모자인데 책이 계속 붙어요. 제가 왜 붙는지. 대명사. 앳다우 시작하다. 쇼 초에는 이야기니까 뭐 요거는 이제 단어고. 그다음에 늉이라는 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뒤는 이거고. 이런 비추는 기적들, 놀라움들, 뭐 이런 단어일 테고, 뮤추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뮤추. 지금 빨갛게 표시하는 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 거고, 유명사. 파랗게 남아있는 애들은 전치사 또는 뭐 이제 관련 문법 표현들, 뭐 단위나 이런 거에 단수, 복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뉴만 해도, 아니, 복수를 사용할 때 뉴, 깍,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치사, 또 대명사 이런 그 파란 애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얘네들은. 한국어도 조사가 계속 반복이 되듯이, 조사 대명사가 반복이 되듯이, 어떤 언어에서든지, 얘네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한 것만 이제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뭐 표시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만 일단 우선 지금 아는 부분 먼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명사와 명사의 수식. 수식. 꾸며주는 단어로서의 이 끼와는 쉽게 생각하면 영어에서의 오브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 전치사 한국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조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전치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베트남어 역시 전치사가 많습니다. 의외로. 사실, 끼와도 전치사인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치사. 또 있나? 뱅깡. 뱅 자체도 전치사인데, 뱅깐 역시도 전치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딱, 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눙이라는 표현이 복수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베트남어에서도 예스, 추측하건대 복수는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깍 또는 뭐 눙, 근데 눙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만 해도 몇 개가 쓰이냐면은 요한 패러그래프만 해도 눙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쓰였습니다. 그만큼 용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대명사. 대명사는 어떤 언어에서든지 엄청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명사는 알아야 되는 거고 사우는 뭐 당신 그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 그들 정도가 되겠네요. 그 외에도 이제 문장에 따라서 대명사가 이제 많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영어는 12시제가 있고 한국어에는 왔다 왔다
뭐 이다, 일 것이다. 한국어 시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베트남어 시제는 어떤가? 베트남어 시제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조금 문형에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시제를 표현하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지간에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다 과거 표현 여기 다고 또당 여긴 당이 없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안한 애들이 뭐가 있냐면 연결어. 연결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동 또는 비동 아니면은 동사 형태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의미 파악이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대명사 듀라는 것도 이라는 의미의 대명사입니다. 슝은 사실은 부사 개념인데 슝은 뭐 좀, 조금 요거는 시타운을 아마 해석하는 과정에서 노슝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의미상으로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식 표현은 좀더 구체적으로 sit down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한국어에서는 sit 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에서도 까옹 노이 벤깐 쉑 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슝이 왜 들어가는지는 이제 조금 약간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어 수준이 좀 높아지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좀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라는 게 있었는데 뉴는 안 보입니다. 갑자기. 밑에 있구나. 밑에. 네, 요 정도 지금 밑에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똑같이. 근데 뭐 계속하면 좀 그렇고 자 이게 뭐냐 하면 빨간색은 그냥 단어예요 어린 왕자 머리를 이렇게 끄덕였다 생각을 깊게 하면서 이해하다 보호하다 방어 모자 그 다음에 넓은 광활한 넓고 광활한 사막, 그 다음에 앉다, 모자, 시작하다, 이야기를 시작하다, 그 다음에 기적, 우주, 공유하다,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 여정, 배움, 배우다, 과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떡류가오라든지, 우와, 책, 종, 과, 까오, 송, 벤칸, 칙, 바호, 베뉴즈, 과, 능, 베뉴, 꾸아호바, 융, 호닥,
떡텐, 쨘 이런 애들은 지금 기능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뭐 단수 복수를 얘기해 준다거나 수식을 얘기한다거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명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사람, 동물, 물건 이것이 반복이 될때 우리가 흔히 대명사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이죠. 어린 왕자를 까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 왕자와 모자를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칭을 할때뭐 어떤 모험 아니면 그 모자라고 할때 책, 뭐 이라고 할때책 쓴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명사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동, 피동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먹다인데 먹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먹다와 먹히다라는 두 개가 엄연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뭐 영어에서는 eaten 이렇게 표현하고 베트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앙 뭐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덕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거나 뭔가는 표시를 한다. 기본 동사가 먹다가 있으면 뭐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동사의 단어들을 좀 다른 형태로 다른 기능으로서 표시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한국어에도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있고 베트남어에도 있고 모든 언어에 다 있다. 그거를 이미 알고 이거는 이렇게 이 언어에서는 베트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를 알면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빌딩 보케브러리는 빨간 애들 를로 빌딩 보케이브러리를 해야 되고 파란 애들은 빌딩 보케이브러리의 영역이 아니다. 단어 공부에서 파란 애들은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관심 갖고 내가 활용을 꼭 해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활용하면서 이미 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다 따로 이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냐라는 점은 외울 필요가 있냐.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자, 대명사,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변형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단수, 복수를 지칭하는 것, 뭐 이런 정도. 이것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영어에서, 아니, 베트남어에서 문장의 첫 문장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천 개의 문장 속에 각각의 이 단어들은, 빈도수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일반 단어에 비해 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반복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딱히 외우지 않아도 정확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